오늘의 요리 짬뽕 라면을 다시 살펴볼까요? 짬뽕 라면은 먼저 목이버섯은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. 새우는 머리, 껍질, 내장, 물총을 제거한 뒤 등에 칼집을 넣어줍니다. 오징어는 키친타월로 문질러 껍질을 제거해주세요. 그런 다음 오징어에 양방향으로 칼집을 넣은 뒤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. 알배추는 한입 크기로 저며 썰어주세요. 청경채는 밑동을 제거한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.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주세요. 풋고추, 홍고추는 어슷 썰어줍니다.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, 대파를 볶다가 향이 올라오면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여기에 양파, 알배추, 청경채를 넣어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줍니다. 간장을 섞은 뒤 목이버섯, 오징어, 새우를 볶아주세요. 그런 다음 뜨거운 물, 라면 스프를 넣어 끓여줍니다. 물이 끓어오르면 라면사리, 홍합을 넣어 끓여주세요. 끓는 물에 소금, 식초를 넣고 숟가락으로 저어 회오리를 만든 뒤 달걀을 넣어 익혀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라면을 담고 수란, 풋고추, 홍고추를 올려주면 짬뽕 라면 완성! 오늘의 요리 짬뽕 라면으로 맛있는 한 끼를 누려보세요. 다음 시간엔 팝페라의 황제 임형주가 알려주는 퓨전 요리, 매콤 달콤한 맛이 일품인 찹스테이크와 따끈한 뱅쇼, 절대 놓치지 마세요.